특화의 댐증이 배틀마스터 류는 낮아요. 효율이 특화 올려가지고 데미지 효율 보겠다고 올리는 건 조금 아까움. 근데 저는 왜 특화를 많이 줬냐, 이거 엘리멘탈 게이지 획득 때문에 그래요. 아니 그럼 이거 신속을 줘서 스킬 빨리 굴리면 되는 거 아니냐. 똑같이 그러면 얘네가 놀아. 그게 문제임.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특화를 좀 줬거든요. 근데 뭐 중간에 또 희한 특이 케이스로 보석 좀 높은 거 끼고 극신속 해볼만 해요. 짜자잔. 이지깡은 못 써요.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. 이거 방금 나간 저 1100만 뜬 스킬 있죠? 쟤에 힘을 줘야 돼요 지금. 쟤 어떻게든 트라이포드랑 작업 끝내야 돼 지금. 사실 딜포테는 있는 것 같은데 때가 아닌가 봐. 일단 공명의 기운 두 세트 있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? 방금 뭐 짤랑짤랑 소리 뭐야? 아 연기. 이거 맞았으면 졸라 아팠겠다. 아이 방금 좀 천천히 썼어야 되는데. 야야야야 아 얘는 숙련도에 따라서 딜 차이 좀 크겠다. 씨댕 오일을 거의 쉴 틈 없이 돌려야 될 것 같은데. 아덴이 문제예요. 아덴 그러니까 지배로 스킬 쿨감을 이용해서 방천이랑 얘네를 줄여서 아덴을 좀 더 빨리 채우냐 아니면 특화를 올려서 그걸 채우냐인데